오늘 수확한 예, 농작물입니다. 예, 텃밭 농작물. 대추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참외도 땄습니다. 노각도 익어 가고 있습니다. 노각이 지금 여기저기 네, 많이 달려서 오늘 한 두 개 정도는 따겠습니다. 자, 노각도 따고요. 으이씨. 자, 노각 하나 따고 네. 이쪽 것도 따고 요새 노각 무쳐 먹는데 맛있더라고요. 자, 노각도 따고 자, 보이시나요? 이렇게 예, 달아요. 맛은 있네요. 뭐 좀 생긴 건 못 생기고 뭐 그렇게 생겼어도 예, 맛은 있습니다. 자, 지멋대로 막 생긴 포도입니다. 포도. 예. 뭐 지금 살짝 갈라졌거나 그러니까 열과가 생겼거나 아니면 좀 너무 뭐 새가 쪼아서 망가졌거나 한 것들은 예, 이런 것도 좀 골라내야 되죠. 다른 것까지 망가뜨리니까. 아, 포도 향이 확 납니다. 자, 포도를 따보겠습니다. 봉지를 씌우질 않아서 예, 우리 첫 해라 그냥 나무 키운다고 맛만 본다고 해놨더니 봉지를 안 씌워서 예, 포도들이 좋질 않네요. 내년에 꼭 봉지를 씌워야 되겠습니다. 수확했습니다. 네, 포도와 수박을 수확했습니다. 좀 이따 참외도 좀 더 수확을 해보죠. 자, 깨끗이 씻어서 네. 노각
텃밭에 참외를 심어놓으면 네. 한여름 동안 과일 걱정이 없습니다. 네. 호박 역시 마찬가지고 호박 되게 잘 먹고 있는데 네. 얘는 망가진 것 같아요. 얘는 네. 망가진 것 같고 요만한 크기가 한때 먹기 딱 좋은 것 같아요. 뭐 가족들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. 자, 이렇게 수확을 해 놓으면 이제 물기가 쭉 마르고 예. 그리고 예, 안에 냉장고에 넣거나 아니면 이제 뭐 반반 나눠 어머니들이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운 친척들 예, 가까이 사는 사람들 예, 같이 나눠 먹고 예, 딱 좋은 크기인데 오, 포도는 올해 첫 수확했어요. 첫 수확했는데 지금 달린 거에 한 3분의 2는 수확했습니다. 내년에는 한 뭐 큰 문제만 없다면 이거에 한 10배 정도 예. 왜냐면 나무를 지금 예, 다섯 그루 중에서 한 그루만 했으니까 그 한 그루도 지금 뭐 봉지도 안 씌우고 반쪽만 키웠기 때문에 예, 기대합니다. 아, 잘 됐으면 좋겠어요. 근데 항상 기대한 대로 꼭 되진 않죠. 참외는 정말 예, 잘 됐습니다. 아우 정말 색깔이 너무 예쁘죠. 예. 아 색이 너무 예뻐요. 아, 노란 게 참 예쁩니다. 자, 노각. 한참 때는 이제 뭐 오이 피클 해 먹고, 오이 무침 해 먹고, 시커 먹었어요. 시커 먹었는데, 이제는 예, 또 노각으로. 예, 피클도 많이 해놓고 해놨으니까, 이제는 노각으로 먹고 있습니다. 호박은 10개 심어서 도대체 몇 개를 땄는지 몰라요. 오는 사람마다 뭐 줬는데, 오늘은 뭐 몇 개 못 땄어요. 이제. 몇 개 못 땄는데, 평균 하루에 다섯 개 정도 예, 딴 것 같아요. 10개 심어서 지금 뭐 훨씬 100개 이상은 땄죠. 예. 자, 오늘 수확한 건 복수박 하나, 껍질이 아주 얇아요, 그죠? 복수박 하나, 그 다음에 포도 뭐 시장에서 파는 걸로 치자면 한 상자 조금 넘죠? 이제 한 상자 좀 넘고, 그 다음에 참외. 보통 시중에서 판매하는 게 요 사이즈예요. 예, 시중에서 판매하는 사이즈가 아니 크기가 요 크기인데 물론 좀 조금 큰 것들은 요런 것도 팔죠. 예, 요런 건 좀 비싸더라고요. 좀 큰 거 몇 개 안 들었는데 예, 가격은 좀 비싸더라고요. 이런 크기도 거의 안 나오고요. 예. 이 크기도 거의 시장에 안 나오더라고요. 이 크기도. 예. 근데 지금 크기를 보시면 예. 이렇습니다. 예. 거의 수박만 해요, 수박. 예. 하여튼, 여름에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면서, 누리는 최고의 재미가 아닌가 싶습니다. 자.